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게이밍 마우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끝판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뭐 작년 기준으로 뭐 끝판왕이라고 해두죠. 그 제품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이밍 마우스는 레이저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입니다.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비싼 녀석이에요. 한 20만원 정도가 되는 녀석인데, 오늘은 이 마우스를 언박싱 해보고 뭐 스펙도 알아보고 그리고서 사용감은 어떤지 뭐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렛츠 겟 잇! 개봉을 해봐야겠죠. 오, 자석이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열면은, 아이, 멋지다. 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 멋지네요 이거 진짜. 이게 본품일 거고요, 그죠? 충전독이 여기 있고, 충전 코드. 예, 이거는 충전독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서 뭐 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네요. 자, 이렇게가 기본 구성품입니다. 뭐 생각보다 단촐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설명서 같은 것도 안 보고 코드 이거 보자. 일단은 한쪽은 이거 마이크로 핀, 그리고서 USB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충전독은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충전독하고 흡사합니다.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오, 야, 이거, 오.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사람들도 맞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야, 클릭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서 일단은 딱 보면은 비대칭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전용이에요. 이렇게 엄지까지도 딱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고요. 여기 있는 제품은 제가 그 레이저 EGPU를 받았을 때, 제가 이거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레이저의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리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출시 전에 제가 미리 받은 거였는데, 이제서야 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제품 제가 사용을 해보고 뭐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전에 뭐 스펙은 어떠한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뿅!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오른손잡이 전용 쉘, 비대칭 좌우 클릭 버튼, 그리고 유광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요소, 엄지 받침대, 그리고 곳곳에 RGB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죠. 제품의 스펙 시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 2만 DPI까지 지원되는 광학 센서, 가속 650 IPS, 50G, 그리고 PC와 마우스가 주고받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보다 25%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버튼은 총 11개가 있고요. 물론 하단부에 3개, 측면에는 안 쓰이는 게 하나가 있어서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버튼은 7개죠. 특이한 건 하단에 휠 저항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로 가면 무겁게 휠을 돌리게 되고, 마이너스로 가면 가볍게 휠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회전은 아니에요. 배터리 수명은 약 100시간, 물론 RGB를 껐을 때를 얘기하겠죠. 크기는 세로 130mm, 가로는 60mm, 높이는 42mm, 그리고 무게는 약 107g이죠. 무게도 괜찮고 크기도 나쁘지 않고, 커스텀 가능한 버튼 가짓수도 많고, DPI 지원과 가속도 또한 최고 수준급인데, 전송 속도 또한 빠른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설치를 해봐야겠죠. 설치는 간단해요. 충전독에 USB 케이블을 꽂아주고 PC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저 하단부에 보면 동글이 보관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동글을 꺼내 충전독에 설치를 해주면 되죠. 물론 충전독이 없어도 PC에 USB에 바로 꽂아서 사용이 가능해요. 유선으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해줬으면 레이저 시냅스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줘야겠죠. 메인보드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이미 소프트웨어 설치가 진행 중일 텐데요.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좋아요. 대시보드에서 어떤 레이저 디바이스들이 사용 중인지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의 대부분 버튼들을 커스텀해줄 수 있죠. 감도는 100에서 2만 DPI까지 50dpi씩 설정 가능하고요. 5단계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RGB 효과야 워낙 많으니까 크게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저는 웨이브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아, 이거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마우스패드 표면 보정도 가능하고, 스마트 트래킹이라고 해서 패드와 마우스가 떨어져 있어도 이동이 인식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원 관리 옵션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구색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본인의 손에 맞게 커스텀을 하시면 좋겠죠. 자, 게임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배그는 신맵을 해봤는데요. 마우스의 감도는 아주... 이러니?
죽었으니까 다시 해야겠죠. 자,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가 FPS용 마우스라서 배그를 할 때. 아이씨, 안 해. 오버워치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무선이라 지연율이 느껴진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유선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하판에 총 6군데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라 저는 불편한 게 전혀 없었고요. 물론 왼손잡이 분들은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다만 엄지를 놓는 좌측 부분에서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순 있을 듯 싶어요. 제 경우도 편한 건 아닌데 어색하더라고요. 이건 며칠 사용하면서 적응이 필요할 듯 보여지네요. 그리고 클릭감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기존 바이퍼를 사용해서 그런가 클릭감은 제 기준에선 완벽했고요. 이중 클릭 증상도 게임을 하면서 발견하지 못했고요. DPI 설정도 바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구성만 좋다면 오래 쓰고 싶은 마우스가 나타난 것 같아서 저는 며칠간 더 두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제 손에 잘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뭐 일단은 좋다고 하는 건 전부 다 때려박은 녀석이고요. 그리고 무선 버전이기도 하고 레이저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더블클릭 증상도 광축을 사용하면서 해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들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이기도 한 그 그립감. 저는 뭐 일단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해보고 싶었던 리뷰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니까 그 만족도는 훨씬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한 2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 이 게이밍 마우스 하나에 18만 9천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리 FPS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정도 가격은 솔직히 말하면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리고 추천하는 저도 조금은 섣뜩 망설여지게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그럼에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좋은 레이저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이, 또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좋은데 너무 비싸요. 이건 이거 치킨보다 추천이 욕먹겠는데.